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부활절 두 번째 메시지를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함께 또 기록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노트를 적으면서 예전에 좀 졸았는데 안 조신다는 분들이 있던데 여러분들 조금 몽롱한 시간이긴 하지만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인생관이라는 게 있죠. 인생관. 그 인생관,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태국 선교를 다녀오면서 태국 선교사님께 그 교회 성도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이 여성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삶의 소망이 끊기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은 불교 문화권이니까 이제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되면 또 윤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다시 태어나게 되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겠죠. 이것이 굉장히 큰 굴레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제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회를 믿지 않고 이 땅에 한 번의 삶이 주어졌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그 자매 마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자매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불교적인 세계관, 불교적인 인생관에서 기독교인의 구원을 얻게 되고 기독교인의 인생관을 갖게 되면서 이 여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사라지게 되었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관 가운데서 가장 현실적인 인생관이라고 한다면 허무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허무주의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전도서에, 물론 허무주의만이 주제는 아니지만 전도서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최초의 성경의 인물은 아담이죠.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바로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에 바로 피해자인 아벨이 가장 먼저 사망한 사람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아벨의 이름입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원어로는 하벨입니다. 하벨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좀 화면에 보여주시면 하벨이라고 하는 뜻은 허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허무하죠. 젊은 날에 형이 그를 죽인 거니까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허무, passing, 지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는 짧은 호흡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호흡, 아주 짧은 호흡을 뜻하는 것이 바로 아벨입니다. 근데 이 하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66권 중에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이제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참 더덥다,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하면 다 기억하는 말씀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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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벨. 헛되다는 거예요. 아벨의 인생만큼이나 인생이 굉장히 더덥다. 이것이 전도서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제 그도 죽음을 앞두고 인생이라는 게 뭘까? 결국은 덧없네. 그렇게 누렸던 많은 것들, 소유, 쾌락,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덧없다는 것을 그가 노래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풍부함이 주는 허무함입니다. 우리가 요즘 풍부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먹어도 뭐 또 오늘 뭘 밥을 먹어도 늘 그거 아닙니까? 뭔가 새로운 걸 먹어보고 싶지만 별거 없거든요. 여행을 가보면
그때는 잠시 좋지만 여행을 다니는 것도 몸도 피곤하고 뭔가 지식을 가지고 뭔가 전문적인 걸 해보는데 그것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전도서는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인생관일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저희 딜라이트 아트홀에서 굉장히 재밌는 공연이 있어서 제가 세 번 다 참여했었는데요. 그 클래식 음악과 함께 그 미술, 그 해화를 보여주면서 감상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런던에 있던 큐레이터가 와서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원래 미술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그림들을 보면서 유럽을 이해하게 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그 허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술 사조 중에 바니타스라고 하는 특별한 미술 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바니타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vanity, 허무하다는 뜻의 라틴 말입니다. 바니타스, 허무하다는 뜻인데 17세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중세시대의 그 암흑기 그리고 흑사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그 시대를 이제 시대 정신이 있는 거죠. 중세가 지나가면서 정물화를 그렸는데 독특한 정물화를 그렸는데 대표적인 화가가 피에르 클레즈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정물화입니다. 이 당시에 바니타스 그림의 특징은 해골을 정물화로 그렸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거기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은 다 사라졌습니다. 책이 쌓여있는데 책은 펴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낡았습니다. 그리고 해골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의 열정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빛은 사라졌습니다. 책, 많은 지식을 얻지만 사실 이것도 소용이 없는 거고 결국은 해골의 상태, 가장 인간에 대한 리얼리즘, 가장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마 바니타스 가장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정물화겠죠. 우리가 과일을 그릴 수도 있고 나무를 그릴 수도 있지만 이 독특한 정물화라는 바니타스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허무함을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생각해보면 헛된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성공했다고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100세가 되면 유통기간이 끝나는 것이고 나도 인생이 끝나는 것이니까 결국은 vanity, 하벨,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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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런 말에 나도 모르게 동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헛된 인생이 보통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바로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바로 이 헛됨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헛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그 다음 부분을 읽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해서 기록한 가장 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이라는 말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자, 무엇이 헛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제가 설교 준비한 모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오늘 말씀을 시간을 들여 듣고 있는 여러분도 헛것을 하는 거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부활이 없다면 헛것일까요? 그 다음 같은 맥락에서 15장 17절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사망이 이긴 거죠.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은 죽게 될까요? 왜 하벨,
아벨처럼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신장이 기능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폐 기능 때문에 폐렴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학적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 말고 존재론적으로 왜 사람은 죽게 될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망을 이기지 못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사망도 이길 수 없고 죄로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지금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고 그냥 위로를 받는 것이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동참할 뿐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 굿뉴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까지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본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부활에 이르러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부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추도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떡과 잔이 올려있는데 제사상을 차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추도 예배가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믿고 그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Lord's Day, 주님의 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까지만 알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종교일 뿐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벨이 지내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실체적 삶이란 리얼 라이프란 은혜로 내가 나대는 즉 영원한 삶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헛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체적인 삶, 진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이 했던 고린도서 15장 10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또 헛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내가 나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이끌었던 것은 그의 삶에 있었던 욕망이었습니다. 흔히 욕망은 의식적인 욕망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욕망이 굉장히 크죠. 바울도 미쳐서 살았습니다. 그는 공부에 집중했고요, 율법을 배웠고요, 도덕 열심히 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을 헛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전의 삶을 배설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은 나도 모르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 동기의 핵심은 죄가 있겠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의롭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삶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내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실체적 삶이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냐 전이냐의 차이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는 결정적인 이 차이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착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만이 아닙니다. 그는 사망을 이기신 분인데 열두 제자들이 목격했고 여인들이 목격했고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목격했고 만삭되지 못한 나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역사적인 놀라운 사실인 부활을 만나게 됐을 때 내 삶은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미친 듯이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지만 허공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은 실체적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10절 하반부 지난주에 읽었던 또 말씀인데요, 같이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수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왜 허무에 빠지냐면요,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에 대한 성과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허무하고 죽고 싶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정말 수능날을 위해서 그 대학교, 그 과에 내가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내가 놀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노력한 수고에 비해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살고 싶지 않죠.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고 자녀를 낳아서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습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허무해지는 거죠. 내가 이 분야에서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사라지고 산업 구도가 바뀌고 허무해지는 거죠. 여러분, 수고는 반드시 허물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대로 얻는 것도 맞지만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하는 인생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인간은 모두 허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두 vanity, 모두 허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열심히 살았어, 미친 듯이 살았는데 그게 허무하지 않은 것이 아니더라. 허무하지 않은 것은 은혜밖에 없더라. 은혜가 아니면 다 허무하더라. 내가 오직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것만 헛되지 않더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들은 그냥 내 열심이고 내 자랑이었고 내가 불안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본 거지, 그에게 결정적으로 그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실체 리얼 라이프를 준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는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Passing, 하벨은 실체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야지 실체인 거잖아요. 늘 그 존재가 있어야지 실체인 거잖아요. 그냥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거하는 것, 이것이 실체인데, 그러니까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죠.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패싱, 지나가는 것이고요. 관계도 패싱, 지나가는 것이고요. 내 생명도 건강도 일정한 때가 되면 패싱, 지나가는 하벨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렇다면 영원한 것만 실체가 있는 것인데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죄로 말미암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벨이 아닌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체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실체는 영생입니다. Forever,
영원한 것만이 실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원래 영생을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고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우리를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이 어려워요. 차라리 어렵게 영생을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매달릴 텐데 Just believe it. 그냥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단순한 믿음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것이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닌 실체에 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은 머리로 기억하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생명을 옮긴 존재입니다. 일전에 그 베이스 교회 조정민 목사님 어떤 설교 내용을 잠깐 듣게 되는데요. 그분이 언론인이다 보니까 표현들을 참 적절하게 잘 하시죠.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모두 노후에 관심이 많잖아요. 노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어떻게 나중에 아프게 되면 실손보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고 마지막에 존엄을 가지고 죽어야 되니까 웰 다잉해야 되고 우리 모두 이 노후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사후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노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대 사람들보다도 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쉘로한 거죠. 더 낮은 거죠. 우리의 삶은 그냥 100년 유통기간이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이는 삶은 육체적인 삶은 정해진 기간이 있지만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부활의 삶, 영생의 삶이 실체적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실체적 삶이란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닌 영원히 거하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실 하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생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생을 결정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열대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열쇠가 있는 것이고 그 열쇠를 통해서 여는 것이지 내가 아무거나 는다고 해서 내 노력으로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으며 바울도 목격했다고 말하며 이것을 믿어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은 실체적 삶이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실체적 삶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 15장 20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구약적인 이해가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가 아니고 하나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봄의 절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스라엘의 봄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이미 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바로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양 새끼, 1년 되지 않은 이 순양 새끼 중에 흠 없는 것, 흠이 없다는 것은 장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죽이고 그 피를 분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표시를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장자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멸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Passover, 유월한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장자이기도 하지만 독생자로서 그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로부터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면 첫 열매들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이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하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인데,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때는 바로 첫 번째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때입니다. 이때는 아직 밀 추수를 할 때가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가면서 첫 번째 보리 추수를 드리는 때입니다. 자,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레위기 2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제사장은 요제,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보리 추수의 사건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부활절, 지난주죠?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그로부터 이제 부활주일이죠? 그로부터 7.7절, 7 곱하기 7, 7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오순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오순절은 바로 두 번째 추수를 드리는 때입니다. 바로 이것은 밀을 드리는 때입니다. 50일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하베스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데요. 계속해서 레위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 1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부활절이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 7 곱하기 7, 77절이죠.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오순절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며, 바로 두 번째 푸르스 열매를 드리는 날을 레위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요, 오늘 이 사건은 여기에 타임 테이블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함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바로 이거 안식 후 첫날에 첫 번째 그 열매를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인류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열매입니다. 이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열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겨울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다시 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부어넣어 주시는데요, 바로 예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의 실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그전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전까지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보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삶으로,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헛된 삶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열매가 되는 일인 거죠. 그 열매의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계속해서 열매가 생겨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독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고 오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부활의 열매가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예배도 모두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체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벨, 헛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잠시 패싱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이터널한 삶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실 때에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없앨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터널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열매 맺으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헛된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는 잠시 있다가 떠나는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고 심지어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게는 이미 이터널한 영원한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는 저희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매는 계속 확장되는 것이 특징 아닙니까? 열매가 또 열매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의 열매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으로 계속해서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하는 헛되다는 마지막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15장 5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다 헛됩니다. 솔로몬은 다 헛되답니다. 내가 살았던 그 많은 세월, 그 많이 읽었던 책들, 자기 책방에 가득한 책들, 얼마나 많은 부인들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외국의 왕들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그의 방을 가득 채웠던 진귀한 모든 보물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했죠. 헛되지 않은 것은 오직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중요하지만 자식에게 소망을 두면 나중에 헛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에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다면 그것도 헛된 것일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그 생명만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수고하시며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열매 맺는 부활의 이 계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